예, 팍팍 들어오지요. 응? 아, 예, 김정태 차관님. 그러니까 그게 수용소를 만들어갖고. 아, 참. 이보세요. 국현일 사장님. 수용소 아니라고. 왜 자꾸 수용소 어쩌고 그래요? 나지야? 여기 대한민국이야. 잘 들으소. 수용소가 아니라 불황자도 보호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보호시설이라고. 아, 참.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어째 그래요? 아이, 죄송합니다. 제가 무지랭이로 막 철거나하던 놈이다 보니까 그쪽에 관한 지식이 없어갖고. 자자, 아는데 네, 다시 얘기할게. 잘 들으소. 이제 파리올림픽이 내일 모레야. 외국 사람들 막 그냥 들어오고 이럴 긴데 길거리에 불황자로 돌아댕기고 술 취해갖고 막 여기저기서 쌈박질하고 이러면 어쩌기야. 거기 안 좋지요. 나라 망신이야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이참에 거리 청소도 좀 하고 그 사람들한테 재활하고 기회도 좀 주고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야. 이런 게 바로 나라가 할 일이지. 안 그렇습니까? 그런데 국사장님 돈도 되잖아. 아, 아 예. 아, 이 새끼 진짜 아담아가 공구리네. 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냐? 어? 쉽게 말해서 나 국현일이가 지금까지 열심히 갖다 바친 보람이 있어서 이제 드디어 살판이 난 거라고. 그러니까 형님 이제 우리가 이 수용소를 딱 지켜. 새끼야,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하니? 수용소가 아니라 보호시설이라고. 아, 보호시설. 전국에 있는 불황자들을 모아다 보호해주는 시설. 아이, 무식한 새끼. 아, 그럼 그 불황자들 한 놈, 두 놈, 석삼, 너구리 이렇게 머릿수를 세갖고 나라에서 무조건 돈을 준다 이거 아닙니까? 그렇지. 그러니까 그 대갈수가 우리한테는 그냥 다 돈이야. 대충 천업이다 싶으면 닥친 대로 데려다가 끌어넣어. 그게 다 돈이야. 알아? 돈, 돈, 돈. 아니 근데 그 전국에 그 많은 사람들 그거 어떻게 다 끌어오죠? 야 임마, 나라 사업이야, 나라 사업. 우리도 체포조를 돌리겠지만 전국의 순객들한테서 불황자 보호령이 떨어진다고. 알아? 나라가 도와준다고.